저도 지금 생각지 못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경악하면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가겠다, 이 나라가 무너지겠다 걱정했던 게 아주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역사 교과서를 보고 우선은 역사가 뭐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남북회담부터, 그게 지금 그게 회담입니까? 말이 허울이 좋아 회담이지 무슨 성과가 있어요? 삶은 소대가리 여기나 듣고 있고, 오지랖 넓히지 마라 여기나 듣고 있고, 아무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미사일만 쏘아붙이고, 안전 아무것도 자주 제대로 게 없는데, 그걸 너무나 미화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역사책에 왜 나옵니까? 그리고 그 촛불 집회 그냥 촛불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촛불 집회도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게 아주 시민들의 축제장이다, 또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촛불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그 촛불 집회 때 단두대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머리 잘라서 올려놓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공으로 박근혜 대통령 얼굴 만들었고 그걸 차고 그거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들을 해놓고 그런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요. 그게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냐, 그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역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닌데 상식적으로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도 기가 차서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요, 초, 중, 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틀을 딱 만드는 게 역사책이라고요. 근데 그게 봤더니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 정말 좋은 발전된 그런 그 역사에 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88 올림픽, 그 냉전 체제를 이제 그 무너뜨린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88 올림픽, 새마을 운동, 그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그 위대함. 그리고 저희 뭐 삼성의 그 어떤 반도체, 어떤 산업 발전, 경제 발전, 엄청나게 10대 강국으로 들은 그 엄청난 발전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모든 그 우리나라 역사를 시위의 역사, 항쟁의 역사, 우리나라는 맨날 대범하고 시위만 했나요? 지금 있잖아요. 저희는 살아왔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역사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읽으냐면은, 제가 거기서 그냥 조용히 책을 그냥 읽으면서, 전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요. 그냥 학생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맨 처음 와닿았던 거는요, 사회주의 좋네? 북한에 대해서 미화하고, 북한의 지금 인권 문제나 정치범 수용소나 그 굶어 죽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발전 이런 거, 뭐 택시로 할부하는 평양, 또는 장마당,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당 끔찍하게 그지없거든요.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요, 무슨 백화점이야 이거는 장마당이. 그런 어떤 그 미화된 사진들,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 뭐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김대중 그 대통령 때부터 그 햇빛 정책부터 사실 그게 없었으면 더 빨리 통일되고 저 억압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평가되지 않은 것을 그 좌파 정부들이 한 모든 행동은 굉장히 그 좋은 것처럼,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사는 누구나 좋죠. 그렇지만 그 취임사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근데 취임사까지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남북회담과 남북 대화를 통해서 현수막 펼시다. 이거 필까요? 우리 그게 갈 건데? 이것도 예, 현수막 좀 필까요? 예, 펴고 합시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거짓과 왜곡, 불과 역사책인데 2, 3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거를 역사로 둔갑해서 쓰는 게 역사책입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 역사책에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역사책. 왜냐면요, 모든 말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광우병, 거짓, 선동된 완전 가짜잖아요. 그죠? 국민들 선동시킨 거잖아요. 세월호,
엄격하게 말하면 안타까운이지만 교통사고예요. 그것도 국민들 선동한 거예요. 아무것도 밝혀진 거 없어요. 국정농단, 헌법 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 그런 것들도요. 지금 우리 사기 탄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뇌물 1원도 돈 나온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평가된 게 없는데 학생들에게 그게 학생들은 역사책에 넣으면 그게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화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요. 결국 학생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촛불을 들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다 빼놓고요. 뭐 우리나라 정부 건국 부정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거르는 게 형평, 공평, 평등. 근데 그 평등이 어떤 평등이냐?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공산주의적 평등, 다 같이 못 살다는 평등. 그 평등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역사책에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야, 이 최고의 역사를 배우면은 아이들이 사회주의 좋네? 고려연방제 하면 어때? 공산주의도 잘 사는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요, 굉장히 반헌법적인 이거는 교과서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발전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써요. 이렇게 뭐 중공업 과학이 발전했고 경제 발전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예요. 도시 빈민, 환경 오염, 또 뭐 입시 우리나라 교육률에도 과열된 입시 경쟁 굉장히 부정적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참 예쁘네요. 그러나 성품이 참 고약하네요. 그럼 어느 게 더 강조됩니까? 역사책을 그 따위로 쓴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부정한 거 마찬가지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연대기를 쓰는데 대통령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김대중부터 대통령 이름 나와요. 앞에 대통령 이름도 없어. 전두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88 올림픽하고 그때가 가장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물론 과도 있지만 역사책을 저는 과와 실을 그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꼭 그 수감복 입은 그런 사진. 사진부터 진짜 치사할 정도로 이렇게 이게 왜곡된 사진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역사책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가자는 북한을 미화하고 아무것도 아니, 아무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굉장히 미화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촛불 선동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리고 모든 아직까지 평가도 안 난 불과 2, 3년 전의 사건들을 역사로 둔갑시키는 우리의 모든 빛나는 발전과 모든 빛나는 역사들을 전부 부정적인 단어로 비난하는 이런 역사책이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읽는 거 원치 않는다. 이거 읽고 나면요.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 헬조선 헬조선 애들이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미친 것들이지. 왜 살아? 북한 가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배우면요. 첫째,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국심을 가질 수 없는 교육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공교육에서는 기본이 애국심이에요. 이런 교과서를 허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요,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쓰레기도 못하다. 이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 손에 쥐어지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찢어버려야 된다. 저희는 불을 다 태우려고 했는데, 주변 분들에게 혹시나 불편을 드릴까 봐서 이건 찢어버려야 된다. 지금 이거 몰라서 그렇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성교육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부분들에 더 이상 이대로 공교육에 입 다물고 있다가는 가정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진짜 개돼지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본래 우리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학부모의 권리가 있거든요. 내 자녀를 마음대로 저렇게 학교가요. 우리 자녀를 인질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세뇌시켜가지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간다는 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종 교과서 8개가 다 똑같아요.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이번에 이 정부가 만들려고 했잖아요. 김원봉이 누굽니까? 6.25 전쟁 때
인민군의 대장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원봉이요. 팔종 교과서에 전부 다 나와요. 김구하고 사진 찍은 데 나란히 나와요. 그런데 임시정부 무슨 임시의정원 마치 이렇게 회의 같은 거 마치 보면은 그 임시정부에 같이 일했던 사람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김원봉이 그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한 건 맞아요. 사회주의자로서 거기까지만 써 있고 6.25 전쟁 때 어떻게 했는가 아무도 안 써요. 그러면 애들이 김원봉에 대해서 딱 남는 게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이렇게 이게 바로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배우고 나면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예,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게 다 거짓말이고 왜곡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 사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이 교과서를 용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지금 검인정이잖아요. 마지막 검인정을 결정하는 유원의 교육부 장관을 저희는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책에다가 문재인 홍보물도 아니고 문재인에 대해서 미화하고 그 정책을 미화하고 문재인이 하고 있는 아무 성과도 없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협적인 그런 남북회담을 미화한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지금 이번에 선거권을 가졌잖아요. 학생들 이 교과서 보면은 아 문정부 봤더니 문정부가 제일 잘해. 그럼 이 정부를 지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18세로 선거 그 나이를 내려놓고는 교과서를 통해서 문재인 홍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장을 써왔는데요. 저희가 이 고발에 참여하는 그 분을요. 정말 이틀만 서명을 받았는데 1094명. 앞에 대표 이름 쓰고 1095명이 이 고발 명부에다가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발 명부와 함께 오늘 유원의 교육부 장관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학부모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장 읽어주시죠. 고발장. 예, 고발장 읽어주세요. 고발장의 내용이 법문이 막 많아가지고 다 읽기는 지금 네. 너무 많아요. 고발 뒷만 빼고 네.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이게 몇 페이지 되니까 다 읽어 이거를? 중요한 부분만. 왜냐면 이게 저희가 법조문을 다 썼거든요. 깜짝. 그러면 중간중간 저희가 그냥 법조문 썼고 이렇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 종전에는 전근대사와 현대사의 비율이 1:1이던 것을 근현대사 비중을 월등히 높여 1:3으로 한 다음 촛불 시위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실어놓았습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것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거쳐 교과서에 싣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사진을 당대 역사 교과서에 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실은 역사 교과서는 국정 홍보물로 전락하게 되고 더 이상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교과서에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저희가 다 이렇게 이게요 교과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대문짝 만약에 한 이게 이대로 나와 있어요. 언어 위인도 이렇게 사진을 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표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봤더니 우와 문재인이 제일 잘하네. 이거 홍보물이죠. 이건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문제되는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증거로 이렇게 올렸고요. 여기 보면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국정교과서 그거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는 진실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거리 행진하면서 나온 건데 이 전교조들이요. 학생들 맨날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거 시킨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말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실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참 문재인 대통령 참 재밌는 게요. 자기가 한 거를 문재인으로 이름 바꾸면 다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보세요.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틀이. 그런데 지금 이게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과서 이제 교과서 집에 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철저히 세뇌시키고 있는데 더 있다가는 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 동상이 이순신 동상 그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면요. 국사교과서에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명백히 정치 행위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진 정치 선전물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 편향적 교과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홍보물로서 포괄적인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면 결국 집권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사고를 지니게 된 학생들로 인하여 그 학생의 학부모나 다른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학생들의 학교 밖의 생활, 즉 종교 생활, 기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치적 홍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권의 홍보물로 전략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당해 학교의 교사들의 정치적 신념,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복된 수업을 통하여 교사들에게도 편향된 정치적 신념을 세뇌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내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2020년 총선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교육부가 전국 2,500여 개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국사교과서로 인하여 단 몇 표 차이로 여당 후보와 경합을 벌여야 하는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피고발인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집권 여당의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정권 홍보물을 국사교과서에 실어 배포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2020년 2월 13일 위 고발인 대표 김병헌 외 1,094명. 네. 잘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요 이 교과서 막지 못하면요 정말 저희는 어떤 학부모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악의 뿌리는 내리고 있고 악의 씨앗은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 문제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선전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애들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잘 키워도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배우고 이렇게 이상한 걸 배우게 되면요 나라, 가정 뿐만 아니라 본인 당사자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다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 저희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